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장영자 씨인가요? 네, 누구세요? 안 좋으신 일 당했는데 죄송한데요. 고만석 씨가 빌려간 디카 좀 찾으러 왔어요. 디카요? 고만석 씨하고 여행 가지 않으셨어요? 근데 누구세요? 우리 만석 씨를 어떻게 아세요? 만석이 카센터 단골이라고 해. 만석 씨 카센터 단골이에요. 아, 어? 만석 씨는 그거 장태사 같이 사는 형한테 빌렸다 그랬는데. 만석이가 나한테 빌렸다고 했다 그러면. 아닌데. 제가 차 맡길 때차 안에 디카가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만석 씨가 여행 갈때 빌려달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. 렌즈 볼록하게 나와 있는 디카예요. 그랬던 거구나. 근데 어떡하죠? 그거 내 친구가 버린다 그랬는데. 버리다뇨? 죄송해요. 주인이 다시 쓸수 없는 줄 알고. 얘한테 어디다 버렸는지 물어볼게요. 정말 미안한데 이내야,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. 말해. 그 증거라는 게 뭔데? 디칸데 만석이 여자친구한테 있을 거야. 근데 영자 씨가 내 얼굴을 알아. 디카라니. 그 디카에 뭐가 있길래 그게 증거라는 거야? 그 디카가 오미숙이 죽은 이유고, 내가 살인 누명을 쓴 이유고, 나를 죽이려는 이유야. 그 디카만 찾으면 누명 벗을 수 있는 거야? 그게 내 살인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내가 누명을 벗으려면 진짜 진범이 누군지 밝혀야 하거든. 디카를 봐야 알아. 태산 씨를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데 대체? 그런 것까지 네가 알 필요 없어. 이런 일 시키는 것만으로 염치가 없다. 영자 씨한테 가서 디카만 달라고 하면 돼? 그 전에 네가 연기를 좀 해줘야 돼. 말해요.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. 네, 고마워요, 학생. 스터디 있다고 8시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학교로 오래요. 주소하고 이 학생 전화번호예요. 고맙습니다.